반갑습니다. 배농랑입니다. 자, 지금 평양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돼지국밥이 먹고 싶어서 돼지국밥집을 찾았는데 돼지국밥집이 없습니다. 이게. 있는데 다 오전 오후 뭐 밤까지만 딱 하고 새벽에는 문 닫습니다. 제가 울산 사람인데 울산에는 식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무려 한 30분 살았습니다. 30분. 근데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수 없이 지금 다시 해장국을 먹어요. 해장국. 해장국집은 뭐 한 개 더 생겨가지고 대기가 있습니다. 여기. 대기 있는 걸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꼭 여기서는 돼지국밥 찾지 마시라는 거. 돼지국밥은 절대 없고 주간에만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미리 오셔가지고 밥 먹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절대 돼지국밥 찾지 마시라는 거. 제가 지금 30분 동안 놀았습니다. 내비 찍고 전화하고 난리칩니다. 하지만 돼지국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장국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풍안해저 여기 도착해가지고 보시면 풍안해저 왔습니다. 자, 여기는 통영 풍안입니다. 풍안이. 풍아리 소내기 오늘 한번 출조 문이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 문이 시즌 와버리면 가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갑오징어를 많이 잡으러 왔었는데 저 문이 출조는 오늘 처음입니다. 이쪽에 풍아리에서 처음 문이 출조를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액션법 제가 뭐 잘하진 않지만 제 방법 노하우 오늘 알려드리고요. 자, 여러 가지로 한번 액션캠을 사용해서도 찍어보고 액션법 뭐 굳이 샤클이 이렇게 막 이런 거 3단 조킹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고도 잡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지금 통영 풍아리 25마력 자 하고 있습니다. 선장님이 지금 저기 안내해 주시고 있어서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이 좀 나온다는 포인트에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불확실 땡겨서 가보겠습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많이 시끄러운 관계로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장님 따라서 와서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태클은 제가 파로이 ML대 3.5까지 커버칠 수 있는 로드죠. 좀 약간 낭차한데 저는 낭차한 로드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LT 쓰다가 지금 ML대를 올린 거라서 다소 빳빳한 경향이 있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로드보다 그리고 릴은 세피아 신형 이번 신형이죠. 17년 이거 C3000 SD 더블 핸들에다가 하이기아에다가 합사는 J브레이드 지금 1호 쓰고 있습니다. 1호 스펙상 이런데 타사 0.8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좀 약하다 볼 수 있죠. 난 합사보다 국민 뭐 합사입니다. 싼 거밖에 안, 별로 뭐 비싼 거랑 써봤지만은 별 차이가 없어서 자 오늘 애기는 나마시타 요거 소리 나는 거 레틀 이런 거 요거 노말입니다. 노말 버전. 자 구멍 타고 한 게 해서 그나마 폴링스를 좀 낮췄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애깅은 텐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던져서 텐션 유지가 중요합니다. 텐션 유지 그렇기 때문에 자 폴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폴링 던진 다음에 텐션 유지하시고 이렇게 살짝 배를 툭 쳐보면 텐션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 풀어서 이제 폴링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바닥 무조건 바닥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애깅 낚시는 바닥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낚시라서 자 저도 여기 꿈이 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을 찍어야 되는 낚시입니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밑으로 낮춰주시면 로드와 라인이 거의 90도 뭐 한 75도 90도 정도 되게 하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입질을 그러면 샤크리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드랙을 조금 쪼아주시고 어느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쪼아주시고 샤크리를 3단으로 하고 롱조킹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샤크리 주는 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걸 뭐 칼질한 데나 뭐 이런 거 액션을 주시면 뭐 더 화려하고 한데 로드 부러뜨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만 쳐주시고 여유줄만 잘 감아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선상이기 때문에 가까이 왔을 때도 충분히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연안가에서 지금 끌고 오기 때문에 멀리 쳐주셔야 됩니다. 멀리 연안가로 배는 항상 더 멀리 되셔야 되고 자 던지자마자 텐션 유지 제일 중요하죠. 텐션 유지 연안가 가까이 치셔주시 밤에 이제 무늬들이 연안가로 붙습니다. 갯바위 쪽으로 먹이 활동하려고 깊은 데서 얕은 데 붙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벽 해 바로 또 금방 떴습니다. 해가 해 뜨자마자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텐션 유지 중입니다. 바닥 찍을 때까지 살살 끌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한번 주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주는 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라고.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면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잘 하지 않습니다. 워낙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롱격행전 처음에 한번 탁 줍니다. 이렇게 롱격행 한번 줘버리면 떼기가 잘 잡습니다. 그 왔던 자리에서 잘 잡습니다. 저 옆에 한수 하시네요 지금. 자 저기 왔습니다. 오징어 문유징어 한수 왔습니다. 자 저 옆에 한수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슬 오지 않겠나 싶어서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저킹 짧은 저킹 한번 내보내 롱격행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옆에 한수 지금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수 했으면 근데 사이즈가 별로 좀 작아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아 사이즈 너무 작네요. 열쇠고리 사이즈가 나오면 지금 시즌에 지금 통영은 그래도 본 시즌 거의 들어왔는데도 열쇠고리 사이즈가 나온다는 게 약간 많이 아쉽네요. 저킹 짧은 접수 주고 클린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갔습니다. 자 지금 바닥 끌고 있고요. 지금 바닥에 긁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소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자 지금 색깔을 뭐 찾고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자, 패턴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유정 낚시는 갑오징어 낚시랑 마찬가지로 제가 갑오징어 여기 몇 번 왔었는데 문희는 제가 오늘 이쪽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텐션 유지하면서 수심을 깔아주게 됩니다. 처음에 무조건 바닥을 찍으셔야 됩니다. 문유정 낚시 포인트가 바닥을 찍고 그다음부터 액션을 줘야 됩니다. 바닥 찍다가도 처음 던지자마자도 입질 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션 유지만 잘 해주시고 로드가 이렇게 텐션 유지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뭐 90도로 꺾어주면 더 좋고요. 이게 입질 오는 게 감도가 더 좋기 때문에 90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감아줍니다. 사이드가 이런 식으로 롱격킹 한번 주고 사이드 쳐주고 롱격킹 쳐주는 게 저는 깊은 수심층에서 사이드가 더 빨리 저한테 빨리 나오지만 액션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는 사이드를 선호합니다. 너무 배드냐 뭐 생긴다.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배들이 지나다니면 너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남해라서 멀미 아예 안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맨날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배들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서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예민하기도 하고 지금 입질이 없는 상태 옆에서는 한 마리 열쇠고리 뭐 잡나 많은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가봐서 네?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절로 가자고요. 자 지금 현장님이 포인트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포인트 이동하자시기 때문에 이동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동을 자 지금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선장님이 추천해주셔서 왔습니다. 왔는데 별로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있는데 생각만큼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뒤에 하시는 분도 옮겨다니시고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이렇게 반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거 하면은 어제나 상당히 힘들죠. 바람 영향이 많이 차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이 다소 좀 얕은 곳인 것 같습니다. 빨리. 두 번째 포인트도 아마 아까는 감자 사이즈 뭐 고급 아 열쇠고리 사이즈 정도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은 아예 잡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아 배정기 같은 거 물고 있네요. 일단 조이 시킨 다음에 지금 다시 일반기로 조이 좀 시켜준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자 일단은 나올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해 뜨지 좀 돼가지고 원래 아까 그때가 피딩이 더 좋았는데 저킹은 마음대로 주셨나요? 주실 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 일단 해야 되네. 전갱이 아씨 전갱이를 오늘 체리를 준비해봤는데 아 전갱이 하고 싶게 만드네요. 전갱이 계속 옆뒤 사고 하는데 아씨 많이 갈증이 되네요. 색깔 일단 어플 컬러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심이 좀 있는 곳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해가 떴기 때문에 너무 연한 것 쪽보다는 아, 좀 보이시나요? 전갱이가 지금 라이징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갱이 땐지 고등어 땐지 모르겠는데 라이징을 위로 팍팍팍팍 뛰고 있습니다. 저 옆에도 그렇고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거? 요 앞에도 뛰고 와 전갱이 때갔습니다. 전갱이 때 이럴 때 전갱이 제비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늬를 지금 한 수도 못하기 때문에 무늬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늬가 오늘 못 보기 때문에 무늬를 한 수 하고 전갱이 때 사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볼 때 만나는 거 수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수축하고 아 전갱이 때가 지금 꽉 붙었습니다. 여기 전갱이 때가 며칠 잡은 건지 꽉 붙었습니다. 지금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 주위에 지금 상황이 좀 힘듭니다. 이게 제가 완전 수심 있는 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전갱이라도 물어라는 심보 뭐 이런 걸로. 하... 아침부터 스타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안 가봤고 있는 포인트라고 지금 뭐 나온다 하시길래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무늬를 이쪽에 탐사를 안 와봐가지고 탐사 겸 왔습니다. 왔는데 보이시지 않네요. 여기가 쉽게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전갱이 뛰는 곳에 라이즈 하길래 모기한테 보이죠. 무늬도 혹시나 거기 있나 전갱이를 잡아먹으려는 무늬 보려고 띵했습니다. 아 전갱이 많이 뛰네요. 전갱이가 저를 유혹합니다. 항상 에깅 하실 때는 뭐 릴 시트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을 잡아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깅도 그렇고 항상 앞부분을 잡아주시고 액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수월합니다. 액션을 주실때 이렇게 앞부분을 잡아주시고 더킹을 위로 이렇게 한번 위로 한번 3치인지 이게 전갱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붙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서 카드 채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카드 채비를 해보는 게 채비를 일단 해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이 반입니다. 그냥 계속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락하겠다가 이제 문의 한 수도 못했는데 자 일단 계속해서 롱 캐스팅 멀리 던져가지고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문의를 아 라이즈 이빨이었는데 라이즈 이빨이었는데 입으러 정경이 때 맞다. 정경이 몇 시 잡은 거다. 정경이 때 정경이 때 분명히 정경이 때 지금 내 빠질 때 해가 떴기 때문에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질 때로 빠졌기 때문에 조금 수심 있는 층을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드랙은 손 힘 줬을 때 당겨줄 정도? 저킹 줬을 때 찍찍 할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너무 약하게 주셔도 후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는 좀 있게끔 당겼을 때 좀 세게 당겼을 때 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아주 라이즈 많이 했는데 전갱이 일단 전갱이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 때문에 분위기부터 제가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과연 얼굴 볼 수 있을지 엊그제도 15마리 정도 하셨다 그래 앞에 분이 그래서 저도 원래 예정했었지만 그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저를 잡으셨다길래 제가 일단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 솔직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 배가 이쪽 왔다 갔다 그러면 분명히 예민해지고 무늬가 빠지기 때문에 와 앞에서도 라이즈를 하네요. 와 이만큼 생선이 많이 붙었는데 일단 생선보단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라이즈가 엄청 많이 해요. 지금 제가 이 주위에 일부러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아, 라이즈가 엄청 많이 합니다. 라이즈 이보세요 이보세요 라이즈가 엄청 와 엄청납니다. 이쪽에도 하고 지금 사방에 저희 배 사방으로 다 붙었습니다. 삼치 먹이 활동인지 전갱이 먹이 활동인지 매일 잡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일단은 계속 하는 걸로 해보고 아 너무 어려워요. 눈이 잡았는데 자꾸 옆에서 고기가 뜨니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와 좀 어렵네요. 고기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라이즈를 시연을 합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와 저기 와 저 계속 전갱이 같은데 저거 전갱이 시야 좋은 전갱이들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눈이 나오지 않고 바람은 터지고 와 심각해 심각해. 뭐 마리스 보장된 데가 또 왔는데 마리스는 커녕 나올까 싶습니다. 제가 뭐 실력 미천해서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열심히 저킹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와, 저건 좋죠, 저. 저 정도면 무늬가 충분히 물어줍니다. 근데, 안 못해 있으면, 백날 잘해도 안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 보겠습니다. 읽어주시면 바닥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적힌 주고, 또 두 번 적힌 주고, 띄워줘야 됩니다, 이가. 이거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폴링할 때 그때 받아먹기 때문에 항상 텐션 유지하시고, 텐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징어 낚시도 그렇고, 오징어 낚시, 텐션. 오로도 그렇고. 올라가 톡톡 친 다음에, 두 번 튄 다음에 내려가고, 세 번 튄 다음에 내려가고, 이런 식 꺽박자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으로 살살 끌어보면 바닥에 띄워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걸리는 거를 좀 약간 감안하시고 하시는 게. 바닥을 잘 찍으면, 가까이 지금 있습니다. 가까이 지금 배가 움직인 좀 됐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배가 한 척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점하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멸치대가 들어오면 무녀주어도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계속 지금 뒤에는 라이즈를 하고 있는 상태고 색깔이 안 맞는지 약간 내추럴 칼라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튀는 색깔을 다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추럴 칼라보다 튀는 색깔 쓰고 있는데 마음대로 오징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들었었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저쪽 조금 약간 옆으로 이동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색깔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내추럴 칼라로 이번에는. 오징어 낚시도 마찬가지고 누워는 계속 똑같은 걸 하다가 한번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셔야 바꿔주셔야지 누우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추럴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 좋지요? 정경이 지금 띄고 있어요. 정경이 색깔 것 같습니다. 자, 이 색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타공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굳이 선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치시면 됩니다. 너줄에 아까 부터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를 흘렸는데 지금 또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억자가 되고 라인이랑 그렇게만 유지해주시면 텐션 유지는 잘 된 겁니다. 흔함이 없이 탱탱하게 애기를 내가 들고 있다는 느낌으로 약간 무게감을 실려야 돼요. 너무 무거워지면 좋겠지. 적당히 주고 지금 네 번 쳤습니다. 톡톡톡톡 네 번 올라갔습니다. 네 번 올라간 다음에 뭔가 둥 치는 느낌이나 이게 루어 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 오실 겁니다. 뭔가 고개 물었을 때 퉁하고 가만히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문여중어는 올라 탈 수도 있고 이제 물고 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텐션 유지를 항상 해서 저는 보시면 이게 오징어가 다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럼 후킹을 치시면 됩니다. 후킹 치시면서 바로 릴링을 해주시면 돼요. 여유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만 하시면 오징어 잡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내추럴 칼라 쓰고 있습니다. 정갱이가 뛰어가지고 정갱이 색깔로 지금 한번 바꿔봤습니다. 색깔을 여러가지 준비하셔가지고 바꾸시는 게 입질 유도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떠내려온 상태고 제가 원래 여기 안카 안 빌려주는데 저희 둘 다 면허 있다고 하고 면허가 있으니까 안카를 빌렸습니다. 편하게 그만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만 잘 하시면 안칸 충분히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님께서 좀 늦게 오셔서 저 늦게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다 먼저 들어온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힘듭니다. 아, 지금 바닥, 이제 끌어보시면 약간 무채는 바닥 낀 겁니다. 그럼 이거 자꾸 주시고, 적힌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여러 번을 쳐주시면 더 화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느낌 좋습니다. 여러 번 치시면. 아, 지금 혹시 미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입질이 아니고, 어설픈 입질이 온 것 같습니다. 바늘에는 한 개도 안 걸리고 옆에서 바늘에는 안 걸리고 아, 어설픈 입질 살 잡으려 하는데 너무 빨리 친 거죠. 저거는 너무 빨리 치게 되면은 오징어가 무늬를 안기 전에 무늬가 애기를 안기도 전에 쳐버리면 이카펀치라고 하죠. 이카펀치 한번 펀치만 퉁 했는데 약간 길어집니다. 템포를 그래서 퉁 하고 약간 길어집니다. 퉁 하고 바로 치시면 갑이랑 마찬가지로 오징어 종류는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치시면 빠집니다. 포인트 좀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아예 안 간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앙카를 올려야 됩니다. 앙카를 안 올려서 자 앙카를 올리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 조금만 옆으로 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뺀다. 조금만 이동해서 저희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포인트 워낙 지금 안 좋아가지고 땡기지나?
안 가깝고 저 거뿌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뿌리 쪽. 자 지금 저희가 정해서 이번에 포인트 왔습니다. 축하니까 나오는 거 뭐 감자도 안 되고 돼지고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혈 기울여서 해보겠습니다. 아, 온다는데 우리한테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저 홈통에 한번 딱 들어갔습니다. 홈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라인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텐션 유지 바로 해보니까 배도 떠내려가고 배기도 떠내려가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 터진 것 같아요. 물속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일단 배가 자꾸 다녀가지고 무늬가 있어도 예민해져가지고 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랑 가까이 붙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심도 나오고 여기가 여기는 풍아리입니다. 풍아리 풍아리 선액입니다. 생각과 달리 마리수 뭐 볼 수 있다는 문이었으면 내한테는 안 나와주네요. 이상하게 근데 핑크색이 있어. 어떻게 헷갈려나? 핑크에 핑크 배 속도 핑크죠. 이거 납독고 하셨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 마음에 드네요. 요거 색깔이 마음에 듭니다. 요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 이거 펀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좀 풀어준 다음에 처음에 애초 있다가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쭉 벌써까지 떠내려 갔습니다. 라인이 못 흘리니까 제가 라인은 다소 두꺼운데 배경하기에는 저는 약간 라인을 두껍게 쓰는 편이라서 1호입니다. 1호 사이로. 근데 이게 1호가 따라 타사 0.8호 정도 됩니다. 타사 0.8호. 자 바닥을 찍으시면 됩니다. 바닥 찍었죠.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뒤로 잘 오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살살 끌어주면 이게 끌어주면 좋습니다. 이게 눈에 붙어있습니다. 묵직합니다. 이게 약간 원래 평소보다 좀 묵직하다 하시면 후킹 한번 쳐보신 게 저킹 추면서 롱격션 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질과 챔질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8시인데 아 조조합니다. 지금 한수도 못했습니다. 뭐 첫 출조라서 선상은 근데 지금 연안 가까이 붙어서 하고 있는데 뭐 갯바위 워킹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통영이 저희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에깅은 슬랙라인 정리랑 이렇게 텐션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펀치 쳐도 펀치 느낌이 들고 이제 애기를 여러 가지로 쉘로우 타입 써보고 딥 타입 써보고 이제 노멀 타입 써보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시면서 색깔도 여러 가지로 써보시면서 그날 상황에 맞게끔 이제 색깔 맞게끔만 써주시면은 잡는 데는 금방 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패턴을 못 찾고 있어서 지금 다 옆에 뒤에도 배들이 있는데 저희가 있으면서 한수도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조금 더 저 겉뿌리 쪽으로 솜통 쪽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굳이 계속 여기서 해봤지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벌써 8시에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6시에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지금 흔들었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한번 해보고 좀 멀리서 이번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나올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홈통 방향으로 포인트 좀 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마리 나오리라 생각하고 지금 저는 검은색 계열 약간 그런 계열로 써서 하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연안가에서부터 끌고 오기.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단 적킹 주고 3단 2단 뭐 1단 길게 1단 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낚시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배가 좀 빨리 떠내려고 있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항상 던지자마자 바닥을 찍으셔야 됩니다. 바닥을 찍으셔야 되고 자 제가 말했던 슬랙라인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슬랙라인 하고 정리 잘 하시고 색깔 그날 잘 보는 색깔 패턴 이런 식으로 A가 떠서 오는데도 뭐 무늬 치어라도 따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비슷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뭐 멀리 안 치고 있습니다. 그냥 다인 데까지만 치고 있기 때문에
화산 슬랙라인 정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동생이 지금 레이 드랙이 고장나가지고 드랙 핀이 부서져가지고 소리 나타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샤크를 지금 2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거의 중천에 다 떴고요. 8시간 8시라서 오늘 상당히 어렵네요. 문이 뭐 지가 솔직히 물빨이 별로 물이 안 가가지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나름 막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물이 안 갈까 무늬도 안 붙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물이 좀 가야 무늬 오징어가 뭐 좀 붙기 때문에 너무 산지않아도 무늬가 경계심도 심하고 너무 지금 장판이기 때문에 보시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서 해보겠습니다. 분발해서 포인트도 여러 군데 가보고 지금 이쪽 편섬 쪽으로 지금 그 점주 주인장님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저 주편으로 좀 가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는 저희 가비가 많이 찾았던 데는 저 앞쪽인데 안쪽으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쪽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또 계속 이동하면서 입질 한번 오면 그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샤크를 주는 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설명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5호, 3호 그것도 기회에 맞게 로드에 맞게끔 쓰시면 되고요. 충분히 설명 다 들었기에 이제는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잡을 때 입질 있을 때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이따가 키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전에는 패턴 아예 못 찾아서 한 수도 못 했습니다. 한 수도. 근데 저쪽에 멀리 저쪽 반대편 쪽 가보니까 한 분이 가르쳐 주시기를 자 이쪽에 그 뭐지 그게 된답니다.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패턴을 좀 알려 주셨습니다. 내추럴 칼라 좀 잘 먹히고 오늘 내추럴 칼라 잘 먹히고 이제 내추럴 칼라 잘 먹히고 똑같이 3.5를 쓰신 데서 저도 3.5를 쓰기 때문에 비거리 때문에 제가 3.5를 좀 많이 주로 쓰는 편인데 3.5를 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3.5를 쓰고 내추럴 컬러를 달았습니다 저는. 근데 금방 폴링 화이트 바로 뜨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액션 줘서 샤클 주고 기다리는 탐에 딱 물고 와서 지금 바로 이수를 했습니다. 그 동생도 일수를 하고 지금 이쪽에는 골창 쪽에 들어있습니다. 골창 해수욕장처럼 된 골창 쪽에 지금 샤클 주고 좀 기다리니까 바로 물고 갑니다. 지금 온도가 올라서 그런지 아침보다 머리 활동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잡아보고 영상을 또 찍도록 더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잡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만 지금 찍어가지고 잡을 때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안습입니다. 뭐 고구마 사이즈도 나오는데 그건 좀 큰 사이즈고 고구마 사이즈가 사이즈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감자 사이즈에서 요새골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시즌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마리수는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따라오다가 안 따라온 녀석들 그런 녀석들 천지고 따라오다 안 따라온 천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골창이죠 다 이쪽에 저도 지금 골창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일찍 왔다가 일이 좀 핸들 상태가 좀 너트 풀려가지고 좀 너트 풀려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인데 경우가 생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약간 어렵습니다. 이게 저킹에 좀 민감한 반응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레틀 3.5호 이제 쓰고 있는데 많이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저쪽에 연안 돌멩이 쪽에서 끌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저희가 저 쭉 가가지고 많이 잡으신 분한테 들었는데 전 오늘 문이 여기 처음 버팅 와가지고 잘 찍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쪽 골창 들어와서 뭐 한 두 수? 바로 연달아서 두 수 했습니다. 연달아서 두 수 하니까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오늘 못 잡진 않아서 그래도 약간 달래는 그런 마음을 달래는 라인도 해먹고 뭐 아침에는 개판이었습니다. 완전 깡이었습니다. 완전 깡. 완전 깡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애기를 안 물면 색깔 자꾸 바꿔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내추럴 쓰다가 좀 두 마리 잡고 난 뒤부터 좀 더 약간 안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입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약간 묵직했는데 입질인 줄 알고 와 근데 활성도 엄청 좋습니다. 물고 가는 게 더 커집니다. 더 한 방에 사이즈도 감자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활성도 좋은데 지금 어디부터인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열쇠골 사이즈는 엄청 많습니다. 사이즈도 열쇠골 사이즈는 근데 이제 열쇠골 사이즈들은 잡념 아니기 때문에 일단 따라오다가 열쇠골 사이즈는 겁이 있어가지고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자 사이즈 뭐 이런 녀석들 감자 사이즈 노려야 되는데 번호 녀석들도 마땅히 노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클 준 다음에 이렇게 텐션 이제 엉켰다. 텐션 이제 하고 이제 다 쪼고 있습니다. 쪼고 살짝입니다. 없죠? 자클 다 줍니다. 여기는 숏저킹을 많이 줘서 똑같이 숏저킹 주고 있습니다. 롱저킹보다는 짧은 저킹으로 하는 게 더 어필력이 더 강한지 이쪽 무늬들은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일주일 잘 끊겼는데 왔습니다! 자, 해결수 사이즈들이 다 요만하기 때문에 이자 사이즈에서 이쪽을 사이즈라서 자, 보세요. 이거는 자, 문형 오징어 암수 구별하는 게 이게 동그란 점이 암놈이고 일자가 수놈인데 요놈은 수놈입니다. 자, 일단 왕차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입니다. 내 모자 묻었나? 미안, 튀었나? 난 다 튀었다. 쪼보다, 아, 바늘밖에 안 튀었구만. 아, 맞네, 미안. 나 다 튀었다, 나도. 의지했노, 내 얼굴. 다 튀었나? 모자에 튀었나? 아니, 모자 안 튀었다. 아, 쏘리. 떨구는데 튀어야 됐다. 아, 금방 또 한 샜는데, 아, 먹물 다 쏘는 바람에, 원재신이 꽃에 다 배웠습니다. 문 여전히 잡으실 때도 항상, 뭐, 갑오징어랑 똑같이, 먹물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물. 여기 지금 감자탕이라가지고, 제가 뒤쪽에 한번 다시, 수심 조금 있는 곳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 영상 다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저기서 사수하고 별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철수한 도중에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밭 이렇게 주위에 무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무늬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집어해서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 아직 뭐 초반이라 볼 수 있죠. 그 감자 사이즈가 거의 대부분이고 고구마도 보기 힘들고 무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진짜 한 마리 우연으로. 그래서 지금은 시즌 너무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얼굴 본 거에만 만족하고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원래 추천하시고 오후에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싸리 차라리 오후에 네 마리 잡았기 때문에 한 곳 들어와가지고 잘 들어가니까 뭐 나와가지고 차라리 오전보다는 오후가 나아가지고 지금 오후에 네 마리 보고 지금 이동 중에 잠깐 했는데 또 안 나와가지고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서 이제 철수를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가면서 포인트 한번 보고 좋은데 진짜 좋은데 좋아 보이는데 한 군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나가도록 문이 오징어 난마리 조각입니다. 난마리 완전 저조합니다.